안녕하십니까.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시어 기초백제 풀이 2차원 배열 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 끝나면 기초백제는 끝납니다. 어, 다섯 문제만 더 분명되니까 2차원 배열 설명 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고, 고, 고! 2차원 배열부터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다차원 배열이란 2차원 이상의 배열을 의미하며 배열 요소로 또 다른 배열을 가지는 배열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차원 배열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이건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을 또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차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4차원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다차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다음 넘어가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 2차원 배열이란 배열의 요소로 1차원 배열을 가지는 배열을 뜻합니다. C 언어에서는 2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타입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수명 적고 이렇게 하면은 1차원 배열이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1차원 배열의 배열 요소로 또 다른 1차원 배열을 사용하여 2차원 배열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려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게 1차원 배열이잖아요. 이 1차원 배열, 다음에 이게 또 1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타입을 적어줍니다. 요게 타입 자료형이죠. 자료형. 다음 배열 이름. 배열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점수를 담기 위해서 score라는 걸 적었고요. 이 변수는 여러분들은 그냥 a, b, c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a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의미를 부여해주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거였고요. 앞에 게 행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열의 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행이라는 거죠. 이행. 이거는 3열 됩니다. 3열. 그래서 이행이면 하나, 둘. 3열이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열을 갖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하는 시작 뭐가요? 인덱스.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0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왜요? 여기가 2행, 3열이기 때문에 1행, 2행.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그래서 1,2가 된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게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요거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어, 1차원 배열에서도 메모리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는 무조건 1열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1행부터 넣고요. 그 다음에 2행을 넣게 되는 겁니다. 메모리 공간을 그리고 배열은 순서대로 공간을 잡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차원 배열에서도 마찬가지 배열명, 배열 이름이었죠. 이름을 적게 되면 이 이름을 적게 되면 배열이 시작하는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다 라고 했습니다.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다. 그리고 1행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1행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니까 이 하나만 적게 되면 이게 1행을 뜻하는 거거든요. 0이라는 것은 인덱스 값이고 행으로 따지면 이게 첫 번째 행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뜻하는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시작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행의 첫 번째 열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을 때, 처음은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 배열의 이름만 적어도 여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고, 다음에 첫 번째 행을 적어도 여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0,0이라는 곳을 가르쳐도 여기가 0,0이 되니까, 0,0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곳까지 그래서 요세 가지가 모두 다 똑같은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 똑같은 주소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열에 주소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이 요렇게만 적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적으면 뭐가 나온데 있어요?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배열 아래에 들어있는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값 말고 주소가 나와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어요? 여기에다가는 다들 뭘 붙여 줘요? %를 붙여 주면 주소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다음에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이라고 했더니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행의 주소를 물어봤는데 크기로는 12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차지하는 곳이 1행이잖아요. 그죠. 1행이기 때문에 요거는 12. 하나, 둘, 셋, 네 개씩 해서 4, 3, 12. 1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바이트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럼 요거 한 칸은 인트형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행 해서 1을 적었더니 두 번째 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행도 역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을. 그리고 이거는 총 1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의 배열 공간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4바이트. 한 행은 지금 몇 개니까? 3개니까. 3개, 3개니까 12바이트. 그리고 12바이트짜리가 두개가 있죠. 그거니까 전체는 24바이트.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썸이라는 거. 합계를 나는 구할 거야. 거기에다가 합계를 저장할 거야 그랬더니, 이미의 공간에, 지금 여기에는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순서하고, 여기하고 순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가 배열이고, 여기는 그냥 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잡히는 대로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고, 다, 반, 반드시 무엇만 여기에 있는 배열은, 배열은 반드시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죠. 배열은 순서대로 가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간다? 순서대로 가는 이유가 여기가 0, 00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도 내, 제 컴퓨터에서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했을 때는 이 주소와 다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죠그제 그때 컴퓨터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실행하면 이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0부터 3까지 해서 4 바이트 그리고 여기는 4부터 7까지 해서 4 바이트 다음 여기는 8부터, 어, 11까지 했겠죠. 8부터 11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 4바이트. 그런데 11이, 여기에는 11이 아니라 여기는 C가 나와있죠. 그럼 1 여기는 12부터 시작을 했겠죠. 12부터 12, 13, 14, 15까지 되겠죠. 네. 15까지 했으면 이거는 16진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진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8,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0, 8, 0, 9, 0, 10이 되는 거고, 0, 11, 0, 12, 0, 13, 0, 14, 0, 15. 그 다음에는 1, 0이 되는 거예요.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두 자리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은 A로 표현하고, B, C, D, E, F로 표현하고, 그죠? 이 자리에서 아까 11까지니까 B까지 여기는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고, 다음에 시작하는 곳이 뭐예요? 0C가 되는 거죠. 그래서 0C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1, 0이 되는 이유가 여기가 15까지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1, 0이 된다라는 거. 이건 16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곳이어서, 어떻게 요 변수는 따로 잡힌다. 뭐, 같이 연결돼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꼭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 첫 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코드로 작성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드로 작성하는데, 오! 여기에 저번에는 뭘 적었었냐면 X를 적었는데 P를 적게 되면 포인트를 해서 주소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전에는 X로 했더니 여기가 다 생략됐었어요. 그런데 P로 하니까 전체 메모리 주소가 다 나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뒤에 것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앞에 배열의 첫 번째 행, 다음에 배열의 이름, 배열의 두 번째 행을 적었을 때는 앞에 엠퍼센드가 없어요. 그죠? 앞에 엠퍼센드가 없는데도 뭐가 나와요? 그 배열의 주소값이 나오죠. 요렇게 했을 때 배열의 주소값이 나오죠. 왜냐면 하 여기에 말했듯이 배열의 이름과 배열의 행의 처음, 행의 처음은 자동으로 주소를 가진다. 주소를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고 여기 함수 하나가 나왔는데요. 사이즈 오브 라고 나왔는데 사이즈 오브 라고 적게 되고 거기에다가 어, 변수명이라든지 배열명이라든지 배열의 요소를 적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이 나옵니다.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길이. 용량 크기 길이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코어라고 해서 스코어라는 배열의 이름을 적어준 거잖아요. 배열명을 적었더니 여기에 처음에 24라고 나온 거고요. 여기에 스코어 첫 번째 행만 적었잖아요. 행을 적었더니 여기는 첫 번째 행 행에 대한 게 나오는 거죠. 행이 몇 개였어요. 이행 안에 몇 개의 칸이 있었죠? 열이 있었죠? 세 개의 열이 있었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해서 4, 3, 12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는 세 개의 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의 칸에는 이거는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래서 4가 나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하나하나의 공간에는 4. 그리고 여기에는 스코어가, 여기 스코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스코어의 주소와 스코어의 길이.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스코어의 주소는 이만큼의 주소를 가지고 있, 이 주소에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차지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어,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전체 코드가 이건데, int형으로 sum이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고요. 다음에 스코라는 어 배열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2, 3. 그래서 2행 3열이라는 뜻이었고요. 각각 0, 0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죠. 0, 0, 0, 1, 0, 2. 1, 0, 1, 1, 1, 2에 각각 0, 1, 2. 다음에 10, 11, 12를 넣었어요. 0 0 0.1 0.2란 뜻이었고요. 1.0 1.1 1.2 이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그냥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값을 인트 값을 각각 저장했습니다. 참조해서 들어갈 때는 앞에 여기에 인덱스 값을 적어 주게 되면 그 칸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1차원 배열할 때, 포문 배웠었죠.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출력하는 것을 했었고, 입력하는 것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 게 뭐라 그랬죠? 앞에 게 행이라 그랬죠. 행. 그래서 행은 몇 행? 0행입니다. 그래서 0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0행 그대로 적어준 거고, 변하는 것은 뭐만 변하고 있어요? 0행 1, 2, 3열로 변하면서 값이 0, 1, 2에 변화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랬더니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2까지 반복하는 거겠죠. 여기 아이는 0, 1, 2로 변해가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반복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한 행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력하고 행 바꾸는 거죠. 요걸로. 행 바꾸는 것은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포문은 한 아의 명령만 반복한다 그랬죠. 만약에 이것까지 하고 싶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괄호를 묶어줬으면 요두 개를 동시에 반복했겠죠. 다음 이제는 첫 번째 행은 요렇게 반복했고요. 다음 두 번째 행도 다시 반복을 합니다. i 가 0부터 시작해서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0, 1, 2까지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죠. 1씩 증가하면서 그리고 여기서도 괄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복이 끝나면 줄 바꿈이 있는 것이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 놨죠. 뭘로 1행으로. 그리고 여기만 0, 1, 2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 11, 12를 여기 10, 11, 12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출력이 끝나면, 여기서 역 슬래시 N에서 줄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는 중첩, 다중포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I. 두 번째는 J예요. I가 0일 동안 J는 012. 다음에 I가 1일 동안 J는 012.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께, 요 위에 게 행이, 행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안에 있는 j는 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행 여기가 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i가 0일 때 j는 0, 1, 2 그죠? 0, 1, 2. i가 1일 때 다시 j는 0, 1, 2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i가 한번 반복했을 때 j가 1 제가 012 하고 나면 줄바꿈 한번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012 해서 012를 출력을 하고 줄바꿈 하고 그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줄바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줄바꿈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한더 줄바꿈이 된 거예요. 얘는 이겁니다. 여기 줄바꿈은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고요.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i가 1로 바뀌겠죠. 그래서 i가 1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i가 1일 동안 j, 여기가 i, 여기가 j라고 했죠. j는 0, 1, 2로 바뀌면서 1, 0에 있는 11을 출력하고 1, 1에 있는 11을 출력하고 다음에 1, 2에 있는 12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누적을 하고 있죠. 각각의 값을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썸을 어떻게 해라? 출력해라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썸을 출력할 때는 얼마가 출력되고 있다? 36이 출력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값을 저장하는 거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거 마찬가지 여기에 지금 출력하는 방식과 그죠?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저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장도 여기에다가 프린트가 아니라 저장하는 방법에다가 넣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음, 이렇게 배열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배열에다가 스캔 F로 해서 저장하는 거, 다음에 배열에서 다시 출력하는 거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